5단원 문법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분사 파트고요. 자, 이미 알고 있는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분사란 이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동사가 ing 형태로 현재 분사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PP 형태로 과거 분사가 될 수도 있는데 전부 다 동사가 형용사로 사용한다는 뜻이고 아 일단 요거는 나중에 해야지. 오케이, 현재 분사는 능동 그리고 진행 뭐 의미로 얘기하면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의 형용사가 된 거고 이제 합쳐지는 지점이죠. 과거분사는 뭐뭐 되어진 의미? 완료 또는 수동 의미로 얘기하면 완료적인 의미일 때는 뭐뭐 되어진 뭐뭐 된 뭐뭐가 끝난 뭐 마무리된 뭐랄까요? 마무리된 수동의 뜻은 뭐뭐 되어진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건데 공통점은 다 동사가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는 점이다. 이게 분사죠. 그리고 분사하고 분사구문하고 비교. 분사구문. 같은 문법이 아니라겠어. 분사는 분사의 명사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분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뭐 대표적인 게 러닝맨 뭐 이런 거 있죠. 뭐 달리고 있는 사람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뭐 boiled water 할까요? boiled water 뭐 이런 것들 분사의 명사수식이지. 어떤 사람 달리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boiled water 어떤 물 끓여진 물뭐 하나는 현재 분사 ing 형태로서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인 이란 뜻이고 여기 boiled water는 뭐 boil이 끓이다 끓다 이런 뜻인데 완료적인 뜻이죠. 완료적인 뜻 끓여진 물 보일링 워러라는 표현도 가능해. 보일링 워러 이렇게 하면 끓고 있는 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건 완료적이고 이건 진행 중인 이런 것들. 그래서 분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꾸며주는 말이 길어지면 뒤로 간다라는 후치 수식 이런 걸 뒤에 놓고 수식한다 해서 뒤 후자에 놓을 지자 써서 후치 수식. 뭐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소녀 뭐 girls. 한 다음에 뒤에서 내가 늘 꾸며주는 말 시작할 때 표시하는 거 이렇게 해서 Dancing on the stage 뭐 이런 거 후치 수식을 만들 때 쓴다라는 거 이거 말고 이제 분사구문은 부사가 내가 뭐 다른 학교 애들 농담식으로 뭐 신동이가 나타나가지고 칼질을 몇번 하니 뭐 이렇게 얘기했네요. 부사 절이 ing나 pp 형태로 좀 간단하게 표시되는 거, 그걸 보고는 분사구문이라 했어. 그래서 분사하고 분사구문은 좀 다른 얘기라고 했고. 여기는 이제 예문 두개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거, 명사, 뭐, 앞에서 이렇게 한 단어가 꾸며질 때는 뭐 전치 수식 앞에 놓을 때 써서 우리말하고 똑같은 전치 수식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길어지면 뒤로 가는 거. 여기 뭐, 다 후치수식이네 뭐. 그래서 pacers usually have flags or balloons showing their finish time. 그래서 페이서들은 보통 갖고 있는데 깃발이나 balloons를 갖고 있지. 어떤 그러니까 이제 깃발이나 이 풍선이 보여주니까 능동의 ing형 여기에 뭐 shown 같은 이런 pp형이 오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페이서들이 finish time 뭐, 그 마라톤 선수들 훈련하는 거니까, 마라톤 선수, 나는 뭐, 2시간 30분 목표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뭐, 나는 2시간 30분, 이렇게, 깃발이나 또는 뭐, 풍선이 이렇게 달려 있겠지. 그럼 내 목표도, 그러니까, 실제 선수들은, 내 목표도 2시간 30분이니까 저 페이서를 따라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겠죠. 어쨌든 여기에 이제 형태가, ing 형태가 돼야 되는 건, 뭐, the flags are showing 이런 식으로 요 부분만 가지고
문장을 하나 만들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은 이제 뭐 문장 전체에서는 목적어고 이 목적어가 명사인데 그 목적어가 명사가 뭔가를 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피니시 타임 완주 시간을 보여주는 깃발이나 벌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긴데 뭐 이렇게 더뭐 플렉스 뭐 벌룬즈는 귀찮으니까 얘만 뭐 기준으로 설명하면 더 플렉스 are showing 이런 식으로 진행형 시제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깃발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뭐 their finish time까지 붙여서 the flags are showing 깃발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완주 시간을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PP형 수동태를 할 표현이 아니고 수동태가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형 시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현재 분사 형태를 써야 된다. 뭐 여기도 현재 분사네. 뭐 the girl waiting at the bus stop. 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자아이. 뭐 요렇게 해서 she다. 암만 길어봤자 많이 얘기했지. She's my sister. 문장 전체의 구조는 she's my sister인데 뭐 아무 걸이나 내 sister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사람 어떤 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뭐 여기에 뭐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뭔가 생략돼 있다라는 거. 이렇게 얘 쳐다봤고 그 다음에 얘 쳐다봤으니까 Who is that is가 생략됐지. 그 다음에 얘 쳐다봤고 얘 쳐다봤으니까 Which are가 생략됐지. 주격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됐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다뤄봤고 밑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ing 형태의 분사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란 형태일 때 동사 원형에 뭐 형용사처럼 러닝맨처럼 전치 수식 또는 후치 수식한다. 일반적으로는 명사 앞에서 러닝맨처럼 쓰이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어떤 덩어리를 읽을 때는 후치 수식한다. The singing bird is very hot, very big. 노래하고 있는 새가 엄청 크다. 이런 얘기죠. 노래를 하고 있는 이란 말이 우리말하고 똑같은 앞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무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새. 이렇게 길어졌죠, 꾸미는 말이. The bird singing in the tree. It is very big. 이렇게 가주겠죠. 그래서 여기에 which is가 생겼다는 거잘 알고 있을 거고요. 주격 플러스 be 동사 생략. 그래서 이제 ing형 분사는 능동과 진행. 어떤 동작을 자신이 스스로 하는. 그러니까 이제 꾸밈을 받는 녀석과 이 ing 사이에서 뭘 만들 수 있냐.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장은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볼수 있겠지. 다시 두 문장으로 분리시키면 뭐더 bird is singing in the tree and the bird 암만 길어봤자 it 해서 it is very big. 그러니까 어쨌든 the bird is singing 그 새가 노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무에서 그리고 그 녀석은 엄청 커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고 the bird가 singing을 하는 관계 능동의 관계지 능동. 그러니까 요런 게 만들어지니까 ing로 꾸며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분사 pp는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 뭐뭐 되어진이라 그랬지. 그 다음에 뭐뭐가 끝난 이런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my hobby is to collect 내 취미는 뭐 모으는 건데 fallen leaves 떨어진 잎사귀들을 줍는 낙엽을 줍는 낙엽을 모으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fall이 떨어지다 이거지. fall이 떨어지던데 여기에 falling leaves를 하면 떨어 뭐 땅바닥에 닿지 않고 떨어지고 있는 중인 나뭇잎들인데 취미가 떨어지고 있는 중인 나뭇잎을 줍는 거면 되게 힘들고 바쁘겠다. 그래서 요거는 수동이라기보다는 입장 바뀐 어떤 시라기보다는 완료적 PP형을 써야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 뭐뭐 the leaves 뭐 the leaves are falling ing 쓰면 그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란 얘긴데 the leaves are fallen 이렇게 해야지. 뭐 여기에 R보다는 have가 낫겠네. The leaves have fallen. 여기서 나뭇잎들이 현재 완료 시제랑 어울리는 떨어져 버렸다. 요런 게 만들어지겠지. have 플러스 pp가 어울리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pp 형태로 꾸며줘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구는 후치 수식은 주격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수 있다. 뭐그 얘기 하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그 산을 등반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프리카인들이다.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Africans인 거지, 그치? They are African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렇게 합쳐서 they죠. They are Africans.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the man, 뭐 복수형이지. The man who are climbing the mountain. 마운틴 쳐다보고 뭐 여기 is 있는데 틀린지 모르고 이러면 안 되겠지. 후치 수식 뒤에 나오는 이제 후치 수식 받는 게 주어로 사용되면 그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형태가 어떤 게 올바르냐, 단수 취급이냐, 복수 취급이냐 이런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Tom watched the movie which was made by the director. 그래서 Tom은 영화를 봤는데 어떤 영화? 그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영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맨이 클라임을 하는 관계니까 ing형이고 무비가 메이드를 당해야 되니까 이건 pp형 와야 되는 거. 이런 문제는 좀 쉽지. 어쨌든 후치 수식이든 전치 수식이든 뭐 현재 분사로 꾸밈을 받는 명사라 해야 되는지 아니면 pp 형태로 이렇게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지 ing형이 올바른지 pp형이 올바른지 이거 물어보는 게 이번에 중요한 시험 문제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 여기에 설명은 분사가 동사의 덩어리를 만들 때에 대한 얘기야. 분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외에도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서술적 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격 보호 또는 목적격 보호가 된다. 되게 뭐 어렵게 돼 있는데 이거 풀면 자 주격 보호인 거 먼저 좀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주격 보호일 때 ing가 형용사인데 동사되고 싶으면 앞에 비동사 붙어 있겠지 뭐. 그러면 이거 중1 때 배웠던 진행형 시제를 얘기하는 거지. 진행형 시제. 진행형 시제가 진행형 시제를 보고 이 현재 분사가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됐다라는 얘기 하는 거고. 그다음에 PP 형태가 동사되고 싶어. 그럼 방법은 여기에 have 플러스 PP 하거나 또는 be 플러스 PP 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요렇게 하면은 동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중1 때 배웠던 진행형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중2 1학기 때 배웠던 현재 완료 시제고, 요거는 중2 2학기 때 배웠던 수동태인 거지. 어쨌든 요렇게 동사가 만들어지도록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 분사가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가 서술적이라는 게 동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동사가 된다. 목적격 보호 같은 경우에는 5-3 요걸 얘기하는 거야. 5-3에 그 중에서도 뭐 make a 어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뭐 예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말 먼저 보면 그 아이돌 스타는 그녀의 팬들에게 둘러싸인 채 서 있었다. 이거 조금 어려운 예문을 내놨네. 둘러싸인 채. 그러니까 뭐 주어 동사는 여기에 그 아이돌 스타는 서 있는 중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분사가 두개 사용되네 보니까 서 있는 중인 보이고 둘러싸인 이두 개가 있어. 서 있는 중이었다 여기까지 표현되고 있지. The idol star was standing. 서 있는 중이었는데 요것도 이제 굵은 서체로 해야 돼. 이것도 이제 요거 지금 요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요거 진행형 시제 과거 진행형 만들고 있고 요것도 분사인데 스타가 스탠드를 하니까 능동 관계니까 ing고 그다음에 surround의 뜻은 둘러싸다는데 이번에 이제 the idol 스타가 surround를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엔 당하니까 이번엔 pp형 여기는 현재 분사 현문이라고 쓸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이돌 스타가 선언 행동은 능동적으로 하는 거니까 요렇게 요 부분은 서술적이고요. 서술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surrounded by the fence. 요거는 이제 뭐 이거를 서술용법이라고 예문으로 넣는 건 조금 뭐 이건 분사구라고 봐야 돼. 이거 이 예문 좋지가 않다. 분사구 만든 거고요. 뭐뭐 한 채로 뭐 했다 이건데 이거는 이 예문보다는 was standing 하고 여기다가 and he was를 넣어주면 여기서 얘기하는 용법하고 맞아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be 플러스 pp에서 여기에 was standing은 현재 분사가 서술적으로 사용된 거고 and he was surrounded
이렇게 됐을 때는 B 플러스 PP에서 중2 2학기 때 배웠던 수동태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그들이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keep a doing을 썼어. keep a doing. a가 어떤 행동을 계속하도록 만들었다라는 표현인데 뭐 계속해서 뭐뭐 하고 있도록 하다 이게 keep이고 손을 들고 있는 중인 이렇게 돼 있겠지. 그래서 she가 kept 시켰는데 누구를 kept 시켰냐? them을 kept 시켰어. them이 뭐 하도록 raising their hands.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keep a doing에서 요게 이제 소설적인 건 어떻게 설명되느냐? She kept them raising their hands and 뭐 she just kept 과거니까 뭐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문장이 and they were raising their hands 이런 문장이 숨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 so 뭐 이런 거 and보다는 뭐 네가 옛날에 5형식 문장 할때 배웠던 거라면 so 뭐 they were raising their hands. She kept 시켰다 유지시켰다 누구를 them을 them이 하는 동작은 raising their hands 그들의 손을 들고 있도록 시켰다. So they were raising their hands. 그래서 그들은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들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요런 게 지금 요거는 이제 목적격 보호가 되는 요 부분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ing 형태로 설명하니까 이때 서술적이고 목적격 보호가 된다. So they were raising their hands가 숨어 있다. 요 부분 보면 과거 진행형 되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be plus ing. 그다음에 Matilda felt her shoulder pushed by someone. 그러니까 마틸다라는 사람이 느꼈는데 그녀의 어깨를 느꼈어. 어깨가 누르는 게 아니고 미는 게 아니고 미는 걸 당한 거지. 그래서 밀리는 것을 느꼈다. 어깨가 미는 걸 느낀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밀림을 당하는 걸 느꼈으니까. 그래서 뭐 이것도 5형식이니까 so her shoulder 그다음에 felt 과거니까 뭐 was pushed by someone. 그러니까 이번엔 be 플러스 pp에서 수동태가 여기다가 숨어 있는 거지 5형식 문장에서. 그래서 얘가 목적 그러니까 요두 개에서는 보여주고 싶은 게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인데 여기서는 them이 raising their hands를 하는 관계고 여기는 her shoulder가 push를 당하는 거니까 여기는 ing형 분사 여기는 pp형 분사를 써서 이런 걸 보고 so 주 얘를 마치 목적어였는데 주어처럼 하고 수동태 만들고 마찬가지 so 목적어였는데 they were raising 이렇게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되는 것처럼 이런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은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서술적으로 사용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분사와 동명사의 구분은 뭐 그러니까 이제 ing 똑같이 생긴 ing 구분하는 거 많이 했던 거 뭐뭐 하는 중인인지 뭐뭐 하는 것인지 그래서 뭐 명사의 능동성이나 용도 여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look at the singing bird 어떤 새를 봐라 노래를 하고 있는 중인 새를 봐라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look at a singing bird the bird is singing singing이라고 쓴 거야 엉망진창이 됐네. 그러니까 look at the bird and the bird is singing. 그 새를 좀 봐. 그리고 그 새는 노래하고 있는 중이야. 요런 게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얘는 이 ing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라는 현재 분사인데 this is a singing room. 이것은 노래방이다. 그러니까 뭐 this is a room and the room is singing. 이 경우에는 the room is singing이 되지를 않죠. 그 방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고 the room is for singing 요런 걸 넣어야지 맞게 되겠지. 그 방은 뭐 하는 것을 위한 것이다. 노래하는 것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for it이 돼야 주는 거지. the room is for it. 그 방은 그걸 위한 거야. 그거 뭐 노래하는 것. 그래서 이 녀석은 room for singing 뭐 용도란 말이 요거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다. room for singing 노래하는 것을 위한 방 요게 만들어지니까 이 녀석은
노래를 하고 있는 중인 방이 아니다라는 거 많이 들어봤던 얘기 하는 거고요. 참뭐 핵심 체크 풀이 안한거 있나? 아이고 안한거 맞네. 좀 이따 해야지.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은 뭐 원급 비교네. As big as 이거네. As big as. 문장을 덧붙여 나가면 this is 이런 거 붙일 수 있는 거지. This is as big as that 이런 식으로 이건 저것만큼 커. 그래서 as 원급 as에서 원급 비교다. 그래서 they are 뭐뭐 the team behind the team 이 말이지. The crew behind the 뭐 racer 뭐 이런 거겠네. Are as important as the players. 그래서 그들은 플레이어들만큼 선수들만큼이나 중요하다. 뭐 페이서스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Pacers are as important as the runners.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제이슨은 마이크만큼 빠르게 달릴 수 있다. Jason can run as fast as Mike. 여기서 이제 덧붙여 나가면 만약에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이 문장에다 not을 집어넣으면 Jason can't run. 그 다음에 as도 되고 이때는 so도 가능하지. not이 되니까 원급 비교의 부정문인 경우에는 as도 첫 번째 as는 so로 교체가 가능하다. 두 번째 녀석은 계속 as라야 돼. 이런 것들. Mike can't run so fast as Mike. 이것도 가능하다. as도 되지만. 이런 것들이고 다 다루어 봤던 건데 또 기억에 사라졌을 수 있으니까 다시 봅니다. 그래서 as fast as Mike 뭐 이런 것들은 뭐만큼 어떠한 이란 뜻의 원급 비교다. I'm as hungry as you. 난 너만큼 배가 고파. Canada is as large as the USA. 예, 그래서 크기가 두 나라가 비슷하다는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중요한 거뭐 as 사이에는 원급만 들어갈 수 있지 as hotter as 이런 건안 된다. 그래서 뭐 Peter was as happy as his brother, Jim walks as fast as his friends 뭐 이런 것들 원급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not을 쓰면 앞에 as 대신 so도 쓸 수가 있다.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말고. 그래서 not so 뭐 happy as, not so fast as 이것도 된다. Susan is not so tall as Eric. 그다음에 이제 Susan is less tall than Eric. less tall은 덜키큰 뜻은 덜키 큰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 녀석을 보고는 문법적으로 요거는 열등 비교라고 해. 그러니까 뭐 의미적으로 하면 덜 어떠어떠한 덜뭐키큰 요런 것들 더가 아니고 반대되는 덜 어떠어떠한 뭐요 요런 거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열등 비교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열등 비교를 하는 방법은 less 플러스 원급이라야 돼. 이것도 less 뒤에 비교급 보면 안돼뭐 less hotter 이런 거안 되고 less hot less happy 뭐 less tall, less taller 절대 안 됩니다. 여기도 원급이 꼭 와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수진 is less tall than Eric 하면 수진이가 에릭보다 덜 크다니까 Eric is tall than 수진. 에릭이 수진보다 더 크다. 같은 표현이 되는 거. 그러니까 같은 표현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있다는 거. 그것도 그러니까 뭐 여기 원급 비교에 not이 들어가면 비교급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밑에도 보면 turtles are not so slow as snails. 거북이는 뭐 달팽이만큼 느리진 않아. 그래서 snails are slower than turtles. 그래서 달팽이들이 더 느리다 거북이보다. 뭐 이것도 또 열등 비교 해보면 뭐 turtles are less slow 이렇게 되겠지. 덜 느리다. less 뒤에 원급. 그 다음에 뭐 이번에는 then이 와야지. as가 오면 안 되고 then snails 이런 식으로 같은 표현이 될 수도 있다. The snails are slower 더 느려. 그러니까 거북이는 달팽이만큼 느리진 않아. 달팽이가 더 느려.
그다음에 거북이들은 달팽이들보다 덜 느리다. 전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비교 파트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비교 파트에서 주의해야 할 어떤 문제는 이제 똑같은 표현을 다양한 방법으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될수 있고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익히는 게또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아, 여기서는 이제 as 뒤에 있는 as 뒤에 원래 원칙적으로는 주격이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는 이렇게 원래 쓰면 안 되고 여기 do까지 원래 써줘야 되는데. Susan loves him as much as I do.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게 원칙이야. 그렇습니까? 원래 이렇게 뭘 쓰는 게 원칙이다. 주격을 쓰는 게 원칙인데 그 이유는 이 as가 접속사이기 때문이야. 원래는. 그러니까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와줘야 되겠지. 근데 이제 I만 떨렁 I로 보통 문장을 시작하지 I로 문장을 끝내지는 잘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 끝에 이게 원칙이긴 한데 뭔가 좀 어색해. 그래서 요것도 이거는 이제 원래 문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냥 이런 거 봐준다. 원래 틀렸지만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는 걸 보고 관용적 용법이라고 하지. 관용적으로 이렇게 쓰기도 한다. Susan loves him as much as me. 이렇게도 쓰도록 한다. 여기선 그 설명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이제 I가 왔을 때랑 me가 왔을 때랑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네. 그리고 여기에 그래 그러니까 여기 툴을 써주는 건 맞아. 그러니까 Susan loves him. Susan이 그를 사랑한다. As much as I love him. 이거니까 자 Susan이 어떤가 지금 뭐 Susan 있고 그다음에 I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남자 힘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Susan이 이 남자를 사랑하는 거하고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이 강도가 둘이 같다란 얘기를 한 거야. 수잔이 이 남자를 사랑하는데 수잔이 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사랑한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문장은 수잔 loves him as much as me 이렇게 하면 수잔이 그림으로 요 옆에가 낫겠네. 수잔이 사랑을 주는데 어떤 남자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 주는데 이 사랑의 강도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이 완전 다른 의미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의미의 혼동에 걱정이 없을 때는 그냥 뭐뭘 쓰거나 맞다 이런 거. 그래서 Simpson is as lazy as I. 심슨은 뭐 나만큼 그러니까 심슨하고 나하고 둘만 지금 비교하고 있어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뭐 여기 I 써도 되고 me를 써도 된다. 관용적으로 봐준다. 됐습니까? 요런 문장 같은 경우에 아주 좋은 문장이네. 요런 경우에 조심해야 되겠지. 수잔이 그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사랑한다. 나도 그를 사랑한다. 요런 내용하고 수잔이 그를 사랑한 만큼 수잔이 나도 사랑해준다 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전달되니까 여긴 둘을 쓰는 게 원래 원칙인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as 사이에 들어가는 말이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 동사를 수식하면 부사를 쓴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뭐 여기에 민주 드라이브즈 민주가 운전한다 했으니까 그다음에 어찌 운전한다고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군 말고 형용사인 군 말고 어찌시 as well as 세인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근데 여기에는 뭐 the cake that Mary baked for me it was as soft as the sponge. 그래서 뭐 메리가 나를 위해 구워줬던 그 케이크가 스펀지만큼 부드러웠다. 뭐 여기는 부사고 여기는 형용사 와야 된다. 뭐 it was softly가 아니고 it was soft니까 이거 너무 당연하지. 오케이. 그래서 또 숙제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 앞에 숙제 풀이 안 했던 거 한번 보면, 먼저 여기에 하나 있네. 빈칸에 들어가기 얼마든 거. 그래서 뭐 일단이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씩 but I want to play more often 더 자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제안하기. I suggest that you should join my basketball club. You play 3 times a week. 일주일에 3번씩.
그래서 빈도를 얘기하는 how often이나 그다음에 how many times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는데 얘는 틀렸네. 얘는 글렀네. 너 혼자 가야 되겠네. 오케이. 그다음에 11쪽, 필자쪽. 오케이. 그래서 민수 how often do you exercise? I exercise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씩 해. 그래서 누가다? I가 내가 제안한다. 무엇을 네가 더 자주 운동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suggest 하는데 뭐 that you should exercise 그다음에 뭐더 자주는 요를 비교급을 표현하면 되니까 more often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그렇네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본문 다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수업 들어야 합니다.